좋아요, 구독. 자, 아마 제 느낌이 맞을 것 같은데 2,400에서 지금 어쨌든 지수는 버텼어요. 2,402니까. 그래서 딱뭐2,400 무슨 뭐가 있는 건 아니고 2,400 박스로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중이거든요. 폭락을 하는 장은 아니고 언제가 이제 폭락이냐면 이제 2,600에서 2,500에서 저도 멈출 줄 알았는데 또 100포인트를 빠진 그게 이제 거의 폭락 기간이었었고 2,400이면 올해 저점이 2,000뭐 거의 200 정도잖아요. 200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거를 뺄 정도의 그런 막 추가 악재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곡법으로 가라. 우량주이면서 좀 대표 종목으로 가라. 그래서 저번 주 공략을 리뷰를 좀 하자면은 저번 주, 저저번 주. 저저번 주는 골프전, 저번 주는 메디톡스를 했었죠. 메디톡스도 우량주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요 종목을 잠깐 리뷰를 해드릴게요. 골프존 아마 한5% 정도 꾸준하게 이렇게 오늘도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메디톡스는 아주 재밌는 종목이에요. 요게 요 20만 원 제가 정확하게 이제 요때 매수를 많은 분한테 하라고 알려드렸었고 그 이후에 30만 원까지 이 우량한 대형주가 이제 50%까지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슈젤하고의 이제 소송 때문에 많이 빠졌어요. 근데 슈젤은 다시 이제 10만 원에서부터 15만 원 근처까지 50%가 또 올랐고. 근데 내용인즉슨 이제 우리 메디톡스가 슈젤하고의 그 아시겠죠? 제가 하도 이제 보톡스 관련주만 얘기를 많이 해서 슈젤이 그래 그럼 너네 균주를 우리가 소송에서 빼줄게. 그래서 메디톡스가 더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날이 이날인데 이날 오히려 장대음봉을 맞으면서 깜짝 놀랐어요. 20만 원까지 살짝 찍었기 때문에. 그럼 뭐다 절호의 매수기회다 이게 20만 원 살짝 찍은 가격이 내려오진 않죠 다시 20만 원으로 근데 22만 원이 그다음 웬만해선 잘안 깨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22만 원에서부터는 매수를 하셔도 되기 때문에 제가 대충 뭐 여기서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아직 뭐 매수가 근처죠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이제 지수가 반등할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저는 내심 다시 반등을 하면 이렇게 30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. 그리고 아까 상담하신 분 에코프로 BM이 다시 지수가 끌어올릴 때가 되면 30만 원이 아니고 그러면 또이 주식시장에는 항상 이게 좀비처럼 이렇게 쓰러졌다가 벌떡 일어나는 그런 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. 아마 내일은 코스닥 지수가 또 벌떡 일어날 거야. 그러면 메디톡스도 잊지 마셔라. 예, 아주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하고 오늘 나온 종목은 뭐였었죠? 예, 가온칩스죠, 가온칩스. 이제 아예 전혀 모르는 종목이라든가 이렇게 무슨 그 테마주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건 가격이 다 싸요.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10만 원, 20만 원 이상인 코스닥이 잘 움직이니까 코스닥 종목으로. 근데 벌써 1, 20만 원짜리는 거의 다 해드린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제가 골프존까지 해드렸으니까. 아프리카 TV라든가 이렇게 우량한 종목. 그래서 그 다음은 뭐라 했어? 5만 원. 그럼 5만 원은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5만 원을 회복하는 그런 속도가 오히려 이제 10만 원, 20만 원짜리보다 좀 빨라요. 수익률이. 그래서 잘 됐다. 우리 가온칩스도 바이오가 아니죠. 우리 이제 반도체 회사 중에 이렇게 삼성 쪽에서도 많이 연결이 돼 있고 자동차 부품 반도체 쪽에도 많이 연결이 돼 있어서 아주 좋은 회사예요. 자동차 쪽이 적자가 없어요. 그리고 또 삼성이랑 연결돼 있는 일을 한다.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바람이 잘 불고 더 자세한 건 우리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아침에 얼마 정도의 매수 그런 것까지 다 해드리니까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매수가까지 알 수가 있고요.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차트 보시면은 5만 원이죠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만 원대는 거의 다 이들어서 5만 원에서 사실은 버텼던 종목이라 계속 5만 원을 고점으로 하고 있으니까 5만 원대 사면 당연히 물리겠죠. 그래서 5만 원보다 한 단계 가격이 다운된 이렇게 3만 5천 원 정도
요 정도의 매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탄력이 붙으면 바로 뭐 많은 수익은 아니지만 다시 5만 원까지만 가도 이게 몇 프로죠? 30% 정도 수익이 나오겠죠? 그래서 요럴 때는 그냥 오늘 특히 우리 가온칩스 여지 없죠? 5% 빠졌어요. 그래서 오늘 안 빠진 종목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늘 오히려 더 빠진 종목도 있어요. 뭐 10% 15% 빠진 종목도 있는데 우량한 회사라면은 그런 종목을 들어가셔도 충분히 승산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말고도 뭐 5% 이상 10% 15% 빠진 종목 그런 종목 한 두 개 정도 봐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내일 아침에 또 우량주 공략하는 타이밍에 알려드릴 테니까 잘 안 움직이는 거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거래소에 약간 소외돼서 뭐 지수가 올라도 별로 반등도 없는 그런 종목 갖고 계신 분은 그거를 물량을 늘리지 마시고 이런 가온칩스라든가 제가 봐둔 10% 15% 빠진 종목 그런 종목을 사시면 연말까지 다른 뭐 남은 금액으로 사셔서 30% 이상 수익이 나면 그 종목이 손실이 다 만회가 되죠. 예, 그런 식으로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. 이제 안 움직이거나 수급이 안 붙은 종목을 물량을 늘리는 건 좀 위험하고 수급이 붙을 수 있는 종목으로 우리 가온칩스가 그 중에 하나니까 이런 종목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아서 제가 가져 나와 봤습니다. 좋아요, 구독!